감사합니다. 제가 새해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네. 잠시만요. 네. 죄송합니다. 네. 제가 편지도 써왔습니다. 네. 꼭 읽어주십시오. 네. 제가 이거 좋아하는 책입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당원 국민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국정 책임의 실종, 정치의 부재,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습니다. 집권 2년차, 제발 올해부터라도 아집을 접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 좀 더 하세요.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 진행하시는데 거기 참석하지 않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결정하신지 이유가 궁금합니다.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. 5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?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그 전달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네, 말씀. 그 행안부로부터 신년 인사에 초청한다고 하는 메일이 저희 대표 메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. 선약도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참석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.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보내고 결론 보낸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덧붙입니다. 이상입니다. 사인해주세요, 대표님. 저 보고 싶었습니다. 네. 사인해주세요. 안타깝게도 부족 많이 했습니다. 잠깐 들고 있어 주시겠습니까? 사진도 안 찍었어요. 밤에 마스크 의무가 풀렸습니다. 어떻게 있었네. 나 이재명 박홍근한테 또 받아볼까요? 박홍근. 박홍근.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